쪽에 이제 거기서 뭐 채색화나 수묵이나 아니면은 문인화나 계속 하다가 일단 그 뭐가 있는지 모르는 세계 갈 때 그냥 그쪽에 가서 거기 있는 거를 배워야지. 물론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휑 하잖아요.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그 자기 밥그릇을 갖고 가야지 밥을 담을 수 있을 건데 그 밥그릇이 종이었던 것 같아요. 하던 거니까. 그래서 물론 그 종이를 갖고 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그런 다른 문화에 가는 이유는 그 문화의 다른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당시 90년대 초였는데 그때가 사진 작품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만져본 적도 없고 컴퓨터를 한 적도 없고 다들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기계를 만지는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룹이 만들어서 전시도 되고 그랬는데 아유 나는 그거 못하는 걸 거기 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는 종이밖에 없으니까 이제 종이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종이를 가져가서 이렇게 그렸는데 처음에는 그때 뭐 연진회나 이런 데서 배우던 뭐 사군자나 이런 게 있어서 사군자를 어떻게 좀 촌스럽지만 근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으면서 보여줬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너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네 거를 여기 와서 반복하느냐 하면서 선생님 그 이태리 선생님이 처음에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종이하고 먹을 쓰면 우리는 그게 수채화 먹으로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너의 그 꽉 잡혀진 거를 거기서 해방되려면 번짐으로 뭘 해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가지고 간 그동안 했던 그 저력이라면 우습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외국인 선생님께서 그걸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압스트랙션 하게끔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보고 스트라빈스키의 브루 제전을 들어보고 그 음악에서 받은 영감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이렇게 의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던 주입식이라든가 미술도 주입식이었거든요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우는데 그 거기서 배운 게 아니고 배운 거를 지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체험이라는 거는 화선지를 딱 받아보면 체험이 딱 느껴져요. 왜냐면은 화선지는 장인님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미니멀 예술이에요. 그래서 화선지를 딱 볼 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가해자라는 느낌이 들고 그 가해를 적게 하면서 남기고 싶은 흔적일 뿐이지 너무나 화선지가 아름다워서 그리고 지금 이제 화선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왜냐면 화선지를 안 쓰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는 그 당시 배울 때는 배접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가세는데 요즘에는 배접을 안 한대요. 그냥 두꺼운 종이를 사다 바로 쓰고 근데 배접을 하는 이유는 얇은 종이가 가진 성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서 그 얇은 종이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펴주는 작업이 배접인데 요즘은 그냥 배접 종이를 갖다 두껍게 하신대요. 그러면은 거기서 읽는 기법이 있죠. 번지고 그 빠른 게 그 받아들이고 속도감 이런 게 배접 종이로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종이의 질은 얇은 거, 그러니까 닭이 많이 들어가고 순진데. 그래서 화선지를 받아보면 꽉 채우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르고 태우고. 그래서 그 앞에 왔던 큰 종이 자체가 잘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작업을 하면서 다시 그 없어지는 것에 붙이면서 다시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는 형상이 저의 의도가 들어간 거고 저는 그 의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화선지가 완벽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작품을 하고 나서 화선지일 때보다 더 좋은가 나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결국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그 예술 작품은 물품, 물이잖아요 이것이. 근데 물로 드러날 때 결국 그 안에 생각은 많아도 그것이 일로 되지 않으면은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움과 체험 이게 결국 공즉시색 색즉시공 부처님 생각인데 결국 이제 쉽게 하면은 비움과 체험이고 체험이 결국은 빈 거나 같고 비어 있는 것이 채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 둥근 사상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을 보면 제가 생각한 것하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게 맞으면은 작가가 성공을 한 거고 그거 말하고 작품하고 안 맞으면은 그 작업은 실패한 작업이고 근데 제가 봐도 이제 이만큼 한 30년 일을 하고 나서 아 내가 말한 거하고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맞아떨어지구나 그런 게 자긍심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서 보여줘도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전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작업실에만 있는 편인데 이제는 내가 보여도 되겠구나 하고 그냥 싹싹 좀 조금 나서서 보였는데 금방 바로 이렇게 그 인정을 받았다 그럴까요? 작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아무리 있지만은 그 생각 자체는 일로서 풀어지는 건데 결국 화선지나 먹이나 같은 재료예요. 왜냐하면 화선지는 그 우리나라 당나무에서 나온 거고 당나무나 뭐 지금 뭐 소나무를 분명히 태워서 먹이 된다지만 그 재료의 순환 과정 중에 하나가 먹이 되는 거고 연기지 않습니까? 먹이라는 게 나무를 태운 것에 연기가 올라간 걸 긁어서 만든 게 먹이고 그래서 결국은 종이를 보면 그 안에 먹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서 그 먹이 되기에 태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종이의 그 생명을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태우면 종이가 없어지는데 나오는 그 흔적, 그러니까 존재했다는 흔적이 나온 것이 태움의 가장자리가 되지만 그 태움의 가장자리 그 색깔은 결국 먹의 근원이고 그래서 이 그 순환되고 있는 우리 물질,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결국 이 굉장히 수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되긴 되는데 결국 현대 미술은 섞어진 거라고 하는데 저도 어디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제가 해놓은 거를 보면 여기서 배운 그런 수묵이나 이런 걸 갖다가 외국에서 본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런 미학적인 거라든가 내가 좋아했던 서양 작가들의 그런 것을 따온 것도 있고 이것저것 섞어져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보고서 정말 보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는 모든 순환이 됐건 뭐를 하는 짓이 됐건 많은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결국 순화하고 있는 자연을 편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 속에는 많은 일이 들어가서 공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건 얼른 아무나 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공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신이 사나지는 건 아니고 그걸 보므로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제가 차분해지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해서 내가 되고 싶은 상황이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별로 필요 없죠. 말을 이렇게 잘하면 이걸 할 이유도 없고 말할 시간에는 하나라도 더 태우고 뭐 일이 들어가고 또 보는 사람은 모든 미술 작품이 그렇지만은 보는 사람이 끝을 맺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우산 같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조개 껍데기 같다. 우산이나 조개 껍데기나 같은 거지 않습니까? 불교 철학으로 보자면 그 스님들이 선이 뭡니까? 그럼 똥막대기다. 결국 말로 표현되지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 작업이 완성이 되는 거는 보는 사람의 느낌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거는 본인이 타고난 그 업대로 느끼는 것이 그 사람마다 틀리죠. 그것까지는 제 소관은 아니고 저는 제 수행 과정일 뿐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지는 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되게끔 하겠다는 그런 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주목을 받은 게 아니고 이
그러니까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 역사상 너무너무 좋은 그런 그걸 기류라 그러나요? 좋은 작가들, 그룹 활동들이 많으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특별히 이번에 단색과가 부각이 되면서, 그거를 이유로 사람들이, 아,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저력이 있었구나 하고, 한국에 누가 없어? 이거 또 누가 있나? 넥스트가 누가 있나? 이게 컨템포리 아트라는 게 식상을 빨리 하는 거고, 아, 그래, 그러면은 단색과를 하시는 분이 저 모든 분이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뭐 하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결국 시대적으로 어르신들이 잘 해놓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하는 거고, 그 이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화선지로 일을 하면 서양 사람들은 수비니어 무슨 그런 뭐 종이로 뭐 부채 만드는 것 정도, 이거를 그 동양적인 철학을 접근을 거의 못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큐레이터님들이나 그분들이 이걸 봤을 때 그렇게 작품으로 인정을 한다 보다, 먹을 보면 옛날 그 중국의 산수화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단색화가, 그것도 이제 뭐 일본의 모노화가 히트되면서 모노화하고 비슷했던 단색, 결국은 흐름들이 이렇게 어떤 흐름이 부각이 되다 보면 넥스트를 찾게 될 때 그때 제가 있었던 것일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있을 때 그동안 자기가 하고 있던 게 충분히 쌓아 있었기 때문에 일이 쌓아놓은 작업이 있어서 이제 그나마라도 이렇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집에 이제 장미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장미꽃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이쁘다가 그게 시그룩주각의 색깔이 실가리 같이 되면서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잎은 또 틀린 거라서 그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너무나 섭섭해서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머릿속으로만 그 꽃잎을 다 주워다가 다 깐 다음에 화선지를 그 위에다 비슷하게 놓은 다음에 그 꽃잎이 가지고 있던 색깔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 보면 뭐가 될까? 그럼 그 화전지 밑에 마른 꽃잎의 자국이 나오는데 그 자국 자체를 꽃잎 색깔로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광주를 생각하면 음식을 뺄 수가 없는데, 우리 큰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오셨던 언니가 된장 밑에 박아놓은 고추, 그 맛이 제일 생각이 나요. 광주 그러면 된장 밑에 박아놓은 고추, 장아찌.